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밤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영화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시고 저희 서울의 밤 응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저희가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영화관에 관객들이 꽉 찬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영설행관역의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극장에 오네요. 제가 이 근처 동네에 사는데 자주 오다가 왔는데 저도 좋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무대 인사 다니는데 이 빈자리가 없는 객석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 무대 인사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는 게 저는 처음이거든요. 계속 무대 인사 못했었는데 이렇게 얼굴 뵙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전두광 보안사령관님의 비서실장 문일평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네. 네, 미워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도 제 지인분들께 밤마다 가만두지 않겠다, 손절하겠다 뭐 등등의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은 또 나눠야 맛이잖아요, 여러분. 예, 오늘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많은 분들께 저 영화 또 함께 극장에서 한번 보자고 추천해 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란군의 이막주 역할을 연기한 이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겐 정말 참여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였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소문 퍼뜨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숙연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은 정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 무대 인사 다니면서 이렇게 한결같은 영화에 대한 호평과 호평을 넘어서 이렇게 응원을 받는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서울의 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이렇게 서울의 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네, 들어가십니다. 야, 나 많이 기다렸냐? 예스, yes,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안녕하세요. 국방장관 역을 맡았던 김의성입니다. 네. 그래도 박수 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권해주셔서 저희 서울의 봄이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준비하신 포스터를 나눠드릴 겁니다. 네, 사진 요청하실 때 타이머 꺼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사인은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함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영 시간이 좀 있어서 저희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저희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